자, 블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여요. 모자이크 네. 돼서 네. 잘 안 보이지만 차량 앞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거든요. 네. 근데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. 막 항의를 하는 것 같죠, 차에? 뭐, 술에 취해서 왜요? 차량 주변을 얼쩡거리다가 갑자기 차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. 저게 발로. 발이에요, 발. 발. 아. 발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겁니다. 누가 급발달로 차 위에 올라갔나 봐, 지금. 그렇습니다. 발 안까지, 발이 차 안까지 들어올 정도였고요. 당시 차량에는 5살 아이가 타 있었고. 아, 그래요? 이래요. 가족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다고. 무섭다. 빈 차도 아니고 아,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맞아요. 발로 왜 유리창을 왜 깨부순 거예요? 무슨 일인 거예요?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. 이 사람 아. 참. 지난 18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. 밤 9시쯤에 네. 경기도 평택시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아, 가해자가 30대 남성 A씨였어요. 네. 이 남성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. 아이고. 만취한 상태로 곱게 취해서 가고 그렇죠.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앞에 서니까 갑자기 아~ 그냥 좀비가 벌떡 일어나서 차량을 막 가격을 아~ 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 후에 뭐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급기야 차량에 올라가서 발길질까지 아~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 진짜. 네, 너무 피해자가 무서워요. 공개한 사진이에요. 이게 앞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. 처참히 망가진 차량의 모습인데요.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5살 자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네네. 이 자녀 유리 파편이 살짝 박혀서 피가 났고요. 정말? 또 큰 외상을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외상을 입진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아저씨가 온다고 막. 아니 얼마나 네. 놀랐겠습니까? 정신적 충격이. 그렇죠. 네. 그럼요. 아 공포스러웠던 거죠. 네. 맞아. 근데 A 씨가 이렇게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. 그렇지. 그야말로 술 취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. 정말 놀라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. 네네. 근데 경찰은 A 씨가 차량 앞 유리를 깬 직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쨌든. 네네.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였어요. 행인 한 명이 진압을 도와서 더 큰 위험은 피할 수가 있었지만. 진압 과정에 A씨가 뭐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하고 순찰차 파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. 또 A씨가 난동을 부린 곳이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었거든요. 네네. 아파트 차단기 시설물까지 파손한 것으로 가관이네. 아니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 A씨는 뭐라고 그래요? 입장이 뭡니까?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말이 돼 기억이 저게. 안 나요. 네. 술 먹은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. 네.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. 네. 이제 길에서 막 사람이 그 어떤 행인이 이제 막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이제 클락션을 살짝 누르니까 막 차문을 막 두드리면서 어떡해.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막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고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블랙박스라든지 이제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.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출동한 후에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아도 예전에는 사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강경되기도 했는데 맞아요. 요즘에는 강경이 잘 안 됩니다. 처벌이 되고요. 재물손괴,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적용되는 혐의가 많고 큰 만큼 처벌 제대로 받을 것 같은데요?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. 재물손괴죄, 다른 사람 물건 효용을 해한 경우에 차유리 파손했잖아요. 네. 재물손괴죄 적용될 수 있고요.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찰관 폭행하고 경찰차도 부쉈잖아요.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,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요. 공용물 손상죄라고 해서 경찰차를 부순 경우에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훨씬 높게 처벌이 돼요.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본인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, 술 마시고 그랬다라고 하면 주치 감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이거는 다 뭐 만취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요.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렀다는 게 충분히 입증돼야지 그때 생각해볼 수 있는 감경 규정이고 특히 요즘에는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주치감경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